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저녁시 후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시죠? 예, 저는 밤 까고 부침개 부치는 거 좀 도와주고 내일도 오전에 이제 차례 지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위기시설약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원을 모으고 기숙사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부터 둘러보시고요. 공부는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전날인데요. 월요일날 또 개장하자마자 환율 쪽과 그 다음에 이쪽 증시 쪽에 상당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되는지는 좀더 팔로우하고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다 다음 금융 뉴스에 뭐 많은 내용은 올라온 게 아니라 자 홍콩 3% 4% 가까이 실제로 한 3.3% 헝다그룹 또다시 급락. 그래서 요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유럽 상황을 보시면 일단 닥스하고 카크 유로스톡 그러니까 유럽이 보시면 한2%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요 영향은 아시아 증시에서 홍콩 쪽에 항셍이 3.39%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은 지금 추석 연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이 지금 2% 그래서 내일 이제 끝나봐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그래서 요것도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헝다죠, 헝다. 헝다는 1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정리 매매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종가가 2.28입니다. 2.28달러, 홍콩 달러인데, 여기 지금 저점이 2.12, 자, 여기 저점이 1.83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무너지면, 이 달러를 무너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끝나는 주식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나타났던 현상이 언제부터냐면, 요때부터예요. 7월 19일부터 대량 거래 터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자, 다 정리하고 있죠. 네, 주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그죠? 지금 이제 막판에 와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헝다발 어떤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향은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헝다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홍콩 지수를 보시면 항셍 지수. 얘네가 고점 2월달 고점이었어요. 2월달 고점. 그런데 지금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고점에 대해서 저점까지 지금 23%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세 하락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여기가 그때 팬데믹 상황이죠. 그때 3월달에서 자 2월달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20%가 넘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많이 내려가는 그래서 결국엔 대세 하락으로의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먼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홍콩도 이제 봐야 되겠죠.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홍콩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헝다하고 홍콩 좀 봤고요. 자, 지금 현재 NDF 역의 환율인데요. 1187원, 고점은 1190원을 넘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었고 지금 대세 상승으로의 이제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격을 보시면 여기 횡보한 구간 있죠? 요 횡보한 구간에 지금 살짝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큰 저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근데 3월 달그 고점에서 반 정도 내려온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고점 부근에 있죠. 반드시 그거는 회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얘 올랐으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올랐겠죠? 예, 올랐습니다. 예, 잠깐 좀 보시면. 자, 달러 인덱스 오르고 지금 이쪽 고점과 예, 추세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이거. 예, 2011년 저점과 2014년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올라탈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봉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 네, 그 다음에 2018년,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 4개월 동안 지지하고 올라왔죠. 여기가 104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 찍고 내려오면서, 무려 몇 개월을 지지했냐면, 7개월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럼 최소 못 올라가죠. 얘는 100까지 간다는 얘기죠.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원화 약세. 자, 제가 위안화는 뭐 자주 언급을 안 하지만 아마 위안화도 조만간 달러를 따라갈 겁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짱깨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국발 금융위기는 서서히 눈앞에 실체를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회색 코뿔소, 분명히 저거는 우리한테 악재인데 그 악재가 보여요. 근데 회색 코뿔소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돌진하는 상황입니다. 헝다 문제, 중국 부동산 문제.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코뿔소에 들이받치면 어떻게 되죠? 예,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보시고 달러 강세 기조로 간다라면. 네. 물론, 이제, 이 달러 강세는, 다른 그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미국이 지금 현재 역내포를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은행에 잠겨져 있는 돈들을, 연준에서 이자 줄게. 맡겨놔. 그랬더니, 그게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간접 테이퍼링입니다. 지금 테이퍼링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추석 지나고, 미 연준에서의 FOMC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화 폭등, 예, 그래서 어떻게 되죠? 증시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거기에 또 맞춰서 지금, 중국발, 홍콩, 증시가 3% 넘게 떨어졌고요. 헝다는 10% 넘게 떨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패턴 말씀을 드렸고 헤드 앤드 숄더 넥라인 지금 붕괴시키고 다시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계속 내려가는 그런 추세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 국채 10년물인데, 증시 변화하고는 다르게,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 보이시죠? 요 상단. 그죠? 그래서, 아마 FOMC를 지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채권이 상당히 똑똑하다. 네. 먼저 반응해서 여기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똑똑하다. 증시는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꼭좀 보시고. 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거 이제 WTI 원유인데요. 지금 이렇게 반등을 주고 지금 살짝 또 내려오고 있죠. 70, 그래도 70달러입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제 60달러, 뭐 50달러 이렇게 내려가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크게 이제 자극을 안할 건데, 아직도 70달러예요. 상당한 겁니다. 잘좀 파악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구리입니다. 자, 구리도 지금 다시 여기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자, 얼마까지 내려올까? 아직도 고가권입니다. 예. 작년 3월 달부터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역사적 고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계속이 될지, 하락이 일어날지는 좀 보셔야 된다. 왜? 이게 산업 전반에 쓰이는 게 바로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예, 심지어는 닥터 코퍼라는 얘기도 하죠. 예,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내려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자, 일봉을 보니까, 자, 여기 바닥을 찍었었는데, A, B, C로, 예,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올지는 좀더 지켜보자.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얘가 몇 퍼센트냐면 6%가 넘게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 선물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갑자기 얘가, 자, 폭락, 반등, 지금 또 폭락하고 있어요. 6%. 그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시나리오, 예, A파, 자,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C파는 제가 예상이 25,00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예, 예상을 했죠. 그러면 이 파동대로 움직인다라면, 예, 자산시장에 어떤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주봉을 봐도, 우리가 주봉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RSI 값이 지금 현재 51이거든요. 53인가요? 예, 53인데, 이게 여기 빠져야 돼요. 30m로. 그러면 이거는 많이 내려올 겁니다. 네.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를 보면 됩니다.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때 못 팔았던 사람들은 이때는 팔아야 돼요. 무조건. 왜? 얘가 밑에 하락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도 꼬나박고 있고, 코인 시장도 꼬나박고 있고, 환율 시장 널뛰고 있고, 뭔가 변화가 생겼죠.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자, 다우지수 선물을 보시면, 네. 지금 다우지수 선물이 이게 몇 퍼센트냐면요. 1.4% 정도 됩니다. 오전에 봤을 때하고 좀 틀리죠.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갭으로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와 여기 추세선을 잇는 여기 역사적 고점은 여기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고점이 8월 16일 고점인데 9월달 횡보하다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수는, 자, 8월 16일 고점을 앞으로 못 넘으면, 네, 어떻게 된다고요? 예, 대세 하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되겠고, 갑자기 이런 짱대음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이 추세를 지금 이탈하고 지금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양.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자, 요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 네. 자, 이제는 작년 3월 달에서 시작했던 이게 마무리되고 내려오는, 수순이 아닌가. 아, 이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RSI 같은 경우는 현재 3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한번 그려 보시고요. 조금 더 진행된 후에 얘도 파동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S&P 500도, 자, 여기와 여기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예, 여기 역사적 고점이 언제냐? 9월 3일입니다. 자, 9월 3일 요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음봉이 뜨면서, 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갭으로 떨어졌고 엄청난, 예, 폭락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얘는 1.2%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똑같이 움직여요. 예. 그 다음에 RSI 값이 34.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하락에 대한 그 파동이라든가 피보나치 룰이라든가 추세라든가 일목균형, 자 그러면 다우로 잠깐 더 가서 일목균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구름대 이탈했습니다.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왔죠. 자, 후행스팬과 캔들의 거리를 보십시오. 상당하지요. 네. 이제는 얘는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S&P 500은 어떨까? 자, 보시면 네. 자, 얘는 현재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고요. 얘도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구름대에서의 어떤 모습이 나올까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자, 얘는 사상 최고치가 언제냐? 예, 9월 6일입니다. 아까 다운은 8월 16일, 그 다음에 S&P 500 9월 3일, 나스닥 9월 6일. 조금 틀리죠. 그렇지만, 이 내려올 때 모양은 똑같다. 네, 그래서 갭으로 떨어졌고, 자, 초단기 요 추세선, 여기와 자 여기를 잇는 요 추세선, 네, 그걸 이탈을 했습니다. 자, 얘는 40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예, 일단 기준선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후행스팬 캔들 머리 위에 있고, 앞으로 요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 아니면 여기서의 이런 모습, 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서 보시면서 앞으로 상황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수 쪽에 지금 변화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환율과 같이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잘 봐야 된다. 아마 아시아 홍콩 증시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제 흐름에 대한,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러면 나스닥을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자, 나스닥 월봉을 보시면,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네, 자, 그러면 지금 월봉에서 다크라우드 카바, 예, 흑운형이 뜨면서 지금 어떤 패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주말에 보여드렸던 대공황, 버블 붕괴에 대한 얘기서 참고를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인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특히 나스닥에 집중을 하자. 나스닥에. 예. 그래서 얘는 20년 넘는 이런 상승을 마무리하는, 예,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예, 다이버전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자, 머나먼 하락의 길로 출발선상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대비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빚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지금은 총체적 위기다. 예. 이게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전략대로 잘 준비하셔갖고, 자, 고통은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10의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3이나 4의 고통만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